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모두 여섯 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간구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니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꼭 자신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이기적인 분이십니까?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김연아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 영광을 조국 대한민국에 바칩니다 라고 말하면 김연아의 영광이 없어지고 조국의 영광만 남나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조국의 영광도 빛나고 김연아의 영광도 더욱 빛나는 것이지요. 국가를 위하여 사는 것도 좋고 이념을 위하여 죽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삶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우리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첫째는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결심을 아뢰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위대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창조된 세상의 만물과 구별되어 가장 높고 위대한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달리 도덕적으로 아무 죄 없이 순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는 찬사를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문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이라는 3인칭 명령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말이죠. 그런데 간혹 그 명령의 대상이 나보다 위대한 어떤 것일 경우에 그 명령문을 말함으로써 나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그 소망을 위한 나의 결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이여 영원하여라 라는 명령문은요, 우리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동시에 조국을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명령문은요, 민주주의 시대가 찾아올 것을 목말라하는 간절한 희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 흘린 동지들을 생각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의 선수와 응원단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당시 미녀 응원단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경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었습니다. 타고 있던 여대생들이 내리더니 오던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모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면서 말입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저만치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 한쪽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평양공항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현수막 한쪽은 장승에, 다른 쪽은 전봇대에 걸어놓았습니다. 이 여대생들은 울면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김정일 동지의 사진을 썩은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 있느냐. 비가 오면 사진이 비를 맞을 텐데 민족의 태양을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고 엉엉 울고 통곡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독재자의 얼굴이 비에 젖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였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슬퍼하며
우신 적이 있었나요?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못난 행동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대한민국 성도들의 죄악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이 짓밟혔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저의 깊은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